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대한 기초부터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안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마찬가지 컴퓨터에도 이 많은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본체와 컴퓨터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줄 수가 있습니다. 책상 밑에 있는 본체를 들어서 책상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못하는 걸 못하는 거. 아, 대본 어떻게 오셨는? 아, 저 여기 컴퓨터 선생님. 선생님. 네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그냥 입력할 때는 엔터키를 눌러서 직접 입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도 자동으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월 예약 인원은 얼마 나오세요? 800명 나오세요?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야, 이거 근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다 이걸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지금 컴퓨터 활용관에서는 예. 이렇게 기본적인 문서 입력 예. 그리고 간단한 함수까지도 가능하세요. 실은 제가 이게 저 김포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출신입니다. 오, 멋지십니다. 인터내셔널 네. 커뮤니케이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아, 그래서 이게 좀 타자가 나는 좀 돼가지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 타자는 잘 고칠 테죠? 잘 치실 텐데. 네. 이제 우리 한번 타자 대결 한번 할까, 마시? 네, 좋습니다. 오탈자 있습니다. 근데 PD님은 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왜요? 내가 할머니잖아. 맞네. 할머니 이겨. 아, 내가 왜 그걸 왜 시켜가지고 말이야. 맞아 맞아. 내가 78세거든. 야. 근데 뭘 잘했다고 잘난 척이야. 아 이게 또 이긴 것도 아니고 괜히 찝찝하네. 그럼.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경기 한 번만 더 하죠. 뭐?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답장이 올까? 일단 자기 우편함으로 아, 빠르다. 우리 누구에 전해 보내줄까? 차위. 아, 차위가 차위 오고도 카톡을 해요, 마치. 이야. 답장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예? 예? 벌써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자. 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친구한테 보내면. 아, 친구? 예, 네, 친구한테. 네. 아, 역시 우리 아버님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한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강효신, 강기현, 이헌자, 정홍수 아는 사람한테 동시에 이건 안 된다. 한 사람만 돼야 돼. 아, 네. 답장, 자, 답장 누구? 내가 했어. 누구? 여기 이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저 우리 아버님은 여기 계신 분한테 다 보내니까 이 뒤에 계신 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엄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지내기 바란다 했더니 내 장모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수! 야! 아, 이거 참 사위 잘 살려주신다 이거. 멋진 사위가 답변을 가장 빨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 있습니까? 답장 보신 분. 네, 이제 또 앞에 삼촌이 보낸 건 아니지? 네. 남편이 보냈습니다. 아! 왜 혼자 보낸? 예, 자, 예, 대단합니다. 여보 사랑해, 답답해. 이렇게 보내니까 왜? 진짜 보내? 그래 뭐 아무리 무뚝뚝하지만 이건 저 남편강 안 했어. 예, 강해. 이거 다시 보내자고 그랬어, 강해.